전라도를 빼놓고 김치 맛을 논하지 말라. 남도 김치 맛의 비법을 찾아 전라도 아줌마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김치들은 뭔가요? 아, 예. 지금 그 남도의 전통 김치거든요. 이제 김장철에 담아놨던 김장김치, 그다음에 이제 무동치미라고 하는데 전라도는 신건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석박지처럼 담는 건데 전라도는 이제 빠게지라고 하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기 때문에 전라도의 바다에서 나오는 감태김치예요. 봄이다 보니까 새로운 봄에 나는 재료로 담근 김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봄이라서 봄동김치, 봄을 알리는 전령사 달래도 넣고 봄동김치 하고요. 요즘 한참 또 풋마늘김치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담그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풍 맞고 자란 봄동, 풋풋해 보이죠? 이번 김치는 봄동인데요. 봄동은 아무래도 그 겨울을 논비를 맞으면서 자란 건데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겉은 얇지만 그 단맛이 일반 배추보다는 훨씬 더 달고 맛이 좋거든요. 봄동은 한입 크기로 다듬어 두고 버무릴 양념장은 고춧가루에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어 잘 개어줍니다. 매실청으로 새콤달콤한 맛을 더하고 다진 마늘을 넣은 뒤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합니다. 김치는 손맛이라고 하죠. 손으로 버무린 양념장에 싱싱한 봄동 투하, 봄 기운 향긋한 달래까지 넣어서 손으로 쓱쓱. 특히나 이쪽 우리 남도에서, 전라도에서는 멸치 액젓이 더 우리들의 입맛에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젓을 넣기도 하고 다른 종류의 액젓들도 많이 넣긴 하지만 멸치 액젓의 그 구수한 맛, 그게 훨씬 더 우리 입맛을 더 맞춰주는 것 같아서 멸치 액젓이 이 김치 담글 때는 훨씬 더 맛있어요. 숨이 살아있는 봄동 김치, 한입 넣으면 온몸에 생기가 돋겠네요. 봄 기운 채워줄 또 다른 주자, 풋마늘 김치 담가볼까요? 마늘이 연들기 이전에 지금 딱 그 제철이 왔거든요. 이 봄에 소금물에 절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절이고 나서 김치를 담는데, 우리가 파김치를 연할 때 담아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풋마늘도 이렇게 담아서 먹는 시기가 지금 바로 딱 봄에 좋은 김치입니다. 풋마늘 김치 양념장은 고춧가루에 간은 멸치 액젓으로, 김치가 잘 숙성되도록 찹쌀풀도 넣고 매실청도 넣어 버무려주는데, 마늘 김치이니 마늘은 넣지 않아도 되겠죠? 소금에 절인 풋마늘에 잘 버무려 예쁘게 말아놓으면 끝! 사계절 우리 밥상위 주인공 김치! 이 김치가 밥상이 아닌 책 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 전라도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남도의 김치를 먹고 자랐는데,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또 전시도 하고 하면서 그동안 있던 자료를 가지고 책을 한 권 펴내게 됐거든요. 아줌마들은 책을 통해 말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남도 김치는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맛이라고요. 남도 김치 많이 사랑해주세요.